제 차례죠? 네, 네, 고맙습니다. 파트타임 히어로즈, 최근에, 그래도 좀 최근 곡이죠? 네. 뒤에서 세 번째 싱글인 것 같은데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짠짠바리로 싱글을 내고 있는데, 네. 그래도 가끔 소식 들려드리면 반가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, 또, 그렇지만 또 정규 앨범을 또 기다리실 것 같기도 하고, 네. 둘 다 할 수는 없어요. 사실 그동안 싱글로 네. 내었던 거를 다 모았다면 정규가 됐었을 것 같기도 해요. 무레빗이 아니라 그냥 그쵸. 저게 좀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참지 못하고 그래도 네 그래도 들었으니까 좋았죠. 네. 네. 근데 파트타임 히어로즈는 조금 아쉬웠어요. 네. 노래 발표하고 아 이거 약간 좀 떼창 노림곡이었는데 그쵸. 아, 여러분도 지금 같이 따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? 싶어지시잖아요. 네, 그쵸. 네. 네.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, 그래도 뭐, 곧 어떻게 따라 부를 그런 넓은 잔디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? 네. 그날을 기다리면서 박수를 쳐보겠습니다. 혹시, 네. 저도 그러면. 일부러 딱 너가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롤 해놓은 거 아니야? 혜진님 귀여워요에다가 혜진님 덩실덩실 귀여워요라고 귀여워요 고맙습니다. 네. 아직도 몽롱하네요. 공연이 너무 따뜻해서 그렇죠. 네, 저희 공연하니까 약간 땀도 나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진짜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. 헐 파트타임 히어로즈 너무 좋아용 신난당 이런 거 있었고요. 네, 704호 편곡 너무 신나요 네, 라고 써주셨습니다. 중간에 이렇게 삑사리 같이 느껴졌던 부분은 제 가성 처리 네, 편곡, 네, 새로 편곡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네, 정규 앨범 더 내주세요 뭐 이렇게 네, 또 요구의 그런 채팅이 있고요. 네. 너의 이빨 도입부의 칼군무 짱이라고 네. 짠 것도 아닌데 그쵸? 네. 역시 멤버십 아니니까 너의 이빨은 워낙에 오래전부터 마쳤기 때문에 다음 곡도 어떻게 칼군무 가지고 큰일났네 어떡하지? 네.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멘트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 제가 집에서 보여요? 네. 이렇게 한라봉 제가 집에 가져왔거든요. 저희 이제 그 네 그 텐저린 발매하고 공연하는 거라서 사실 그 발매 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발매하고는 처음 들려드리는 거니까. 좀 기념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뿅. 네. 그 이걸로 어떻게 이벤트라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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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. 좋습니다. 다음 들려드릴 세 곡을 소개해드릴게요. 오리온 자리 그리고 크라이 베이비 그리고 텐저린